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 마심. 오늘의 영상은 제주도 가면 저녁에 뭐 하고 놀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주도의 밤을 책임져줄 야간 명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제주를 빙 둘러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첫 번째로 돌아볼 곳은 야간 명소답게 조천읍의 라프를 소개해드릴게요. 라프는 라이트 아트 페스타의 약자예요. 주간에도 물론 관람하실 수 있지만 라프 별빛 축제는 이름답게 밤에 정말 아름다워요. 그만큼 주간과 야간의 티켓 비용이 격차가 좀 있는 편이긴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값어치를 했답니다. 저희는 조교권을 함께 끊어 조교 후 관람을 했는데요. 뜬금없이 조교? 하고 좀 의아했지만 조교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정말 내가 내 발에 이렇게 신경을 못 썼었구나 싶을 정도. 하루 종일 걷는 관광객 모드시라면 조금 더 지불하고 조교하시길 강추합니다. 조교 시 제공하는 녹차 소금이 정말 좋았어요. 조교를 마치고 팜플릿의 지도를 보며 입장했어요. 팜플릿은 지도도 볼수 있지만 각 조형물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꼭 하나씩 챙겨가세요. 들어가자마자 동굴 카페 다이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동굴을 카페로 이용할 생각을 했을까? 동굴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굴 내부에도 전시물이 있어서 굳이 음료를 마시지 않더라도 한참을 구경하다 나올 수 있었답니다. 특히 이 천장의 조형물이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종족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동굴을 나와서 쭉 걷다 보면 신기하고 특이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도 워터타워라는 작품에 꽂혔답니다. 노을지는 하늘과 어우러져 어찌나 몽환적이고 아름다운지 조형물마다 어우러지는 음악까지 더불어 정말 환상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야외 전시회에 온 듯한 기분이랄까? 그리고 또 워터타워를 지나 핑퐁이라는 작품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매일같이 하늘은 다른 모습이니까 매일 찍어도 매일 다른 모습의 작품이 될것 같아요. 이 작품은 바람의 섬 제주를 상징하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작품마다 의미가 있고 특히 제주를 담은 작품은 더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오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래에서 봐도 예쁘고 전망대에서 봐도 예쁜 신비한 작품이에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제주의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대요. 분출에서 흘러내리는 용암 같아 보이기도 하고 몽환적이면서 또렷한 느낌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밟는 충격 강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반응하는 작품 더풀. 아이들이 밟고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동참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밟을 땐 하늘색이었는데 제가 밟으니 하늘색을 넘어 노란색까지 변해서 살짝 마상 입을 뻔. 그리고 라프의 활용 점정이라 할수 있는 이 오두막. 제주도 돌담집 모형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물 위에 떠 있어서 더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영상에 소개해드린 것들 외에도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많았던 라프. 여름밤 뭐 할까 고민되신다면 이곳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야시장으로 가볼까요? 제주에도 야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한라수목원길 야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한라수목원 가는 길에 수목원 테마파크에 주차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 야시장이에요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날은 일부러 저녁을 안 먹고 갔어요. 왜냐? 이렇게 많은 푸드트럭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064의 고인돌 고기, 배띠의 파인애플 주스, 그리고 달코넛의 코코넛 새우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푸드트럭 줄이 길 경우가 있어서 같이 온 짝꿍과 따로따로 줄을 서서 주문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테이블을 미리 잡아두시면 음식이 나오자마자 먹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고인돌 고기는 비주얼에 반해 먹게 됐는데 맛도 맛이었지만 정말 사진 찍기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하와이 갔을 때 엄청 맛있게 먹었던 파인애플 주스가 생각나서 이 파인애플 주스도 주문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한 통만 주문했는지 1인 1통 합시다. 한 통에 8,000원인데 정말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게 시원하고 달달하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영상 보면서 저도 한참 웃었답니다. 그리고 코코넛 새우 튀김도 속이 꽉찬 너무너무 맛있는 선택이었어요. 푸드트럭 사이에 음료 자판기도 있으니 콜라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실 수 있답니다. 맛있게 배를 채우고는 이제 구경이다 하고 나섰는데요. 각 마켓에서 예쁜 악세사리와 구독자님들 보내드릴 선물도 구매하고요. 기분 전환하고 좀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테마파크 건물 쪽에 꾸며진 산책로를 따라 인증샷도 예쁘게 남겼답니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오셨는데 정말 강추하는 야간 명소예요. Next! 다음 장소는 남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서귀포항 근처의 세연교입니다. 세연교는 낮에 봐도 멋있고 예쁘지만 밤 10시까지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처가 숙소시라면 저녁에 가볍게 산책 나오기 좋은 곳 같아요. 일몰까지 더해져 멋진 뷰를 자랑하는 이곳. 저도 마침 세연교 콘서트 축제와 방문 일이 겹쳐 무료 공연도 실컷 보고 왔어요. 세연교는 서귀포항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예쁘지만 직접 그 다리를 건너봐도 좋은데요. 건너보면 또 다른 산책로가 나온답니다. 서귀포 놀러 오신 분들 저녁을 많이 먹어 소화가 더디다면 세연교 오셔서 산책하고 소화시키고 가세요.
더불어 세원교 근처에 천지연 폭포도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주에 여러 이름의 폭포가 있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 연못이 되었다는 예쁜 뜻의 천지연 폭포도 엄청 유명하죠. 오랜만에 방문하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왔던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마침 이날도 공연이 있어서 눈호강, 귀호강 했어요. 매년 여름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천지연 폭포로 들어가는 길 시원한 산책로와 예쁜 포토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폭포 근처에 다다르니 시원한 소리가 먼저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폭포 가까이 가니 위에서부터 세차게 내리는 폭포수에 한여름 더위가 싹 물러가는 시원함을 느꼈답니다. 다음 명소는 짠!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테마파크 조각공원입니다. 포레스트 판타지아라고 해서 매일 밤 11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콘텐츠로 처음 방문해봤는데 다양한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라푸와는 또 다른 느낌의 야외 전시장이었습니다. 조각공원도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각공원의 산책길은 세 가지 코스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게 돌면 되겠습니다. 야간 명소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 둘러보면 여러 조형물에 조명을 둘러 불빛으로 표현을 해두었어요. 여기도 감성 팡팡한 음악이 흘러나와 음악 따라 감상하기 좋은 작품들 그리고 포토존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완전 캄캄한 밤에 가서 살짝 아쉬웠던 게 오히려 노을질쯤 갔다면 예쁜 하늘과 어우러진 잔디밭과 조형물의 조화, 그러니까 자연과 조각품의 조화를 좀 더 눈에 잘 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깊은 밤은 깊은 밤답게 귀뚜라미 소리가 드문 인적으로 더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쪽에 카페도 있었는데요. 지친 다리도 쉬어갈 겸 들렀는데 음료도 맛있었고요. 카페 뒤쪽으로 가면 전망대 가는 길이 있어요. 전망대까지 꼭 들르셔서 많은 것들 눈에 담고 오세요. 다음은 제주시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탑동광장을 소개해드릴게요. 탑동광장은 제주항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바다를 가르는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고 아이들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고 놀 수 있는 광장, 그리고 농구, 족구 등을 즐길 수 있는 코트가 마련되어 있어요. 제 남편 홍씨는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농구 코트를 한참 보더니 왕년에 자기도 여기서 한 가닥 했다며 허세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경기지만 나름 보고 있으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넓은 광장을 둘러앉아 많은 분들이 돗자리를 펼치고 치맥을 즐기기도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견주들, 자전거 연습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버스킹도 한답니다. 그리고 육지에 에버랜드가 있다면 제주시엔 탑랜드가 있다! 익숙한 놀이기구들이 즐비한 탑랜드도 탑동에 있어서 탑동광장에 오신다면 이곳에서 재미난 놀이기구들도 탈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해변 공연장도 있어서 일정 보시고 주말에 방문하시면 무료 공연도 볼 수 있답니다. 탑동광장을 들렸다면 근처에 용연구름다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탑동광장과 용주암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용연다리는 용연계곡을 끼고 있어요. 용연이란 비를 몰고 오는 용이 산다고 해서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17코스가 이 용연구름다리를 지나는 코스라고 해서 낮에도 많이들 오시지만 밤에 오시면 이렇게 또 색다른 모습이랍니다. 연인끼리 오면 애정 뿜뿜하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용연 구름다리까지 왔다면 용담 해안도로도 한 번쯤 들렀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담아보려고 해요. 제주공항 바로 근처라 관광객분들이 아주 많이 찾으시는 이곳은 횟집이나 소품샵 등 제주제주한 매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낮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요. 저녁엔 또 다른 느낌의 산책로가 되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고 바다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답니다. 이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아서 담아봤어요. 저랑 홍씨는 종종 밤 산책을 다니는 편인데요. 이날따라 유난히 붉고 예쁜 달 덕에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는 관광지답게 여름에 특별히 많은 야외 행사들을 하는데요. 특히나 주말 저녁에 잘 찾아보면 정말 좋은 축제를 즐기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전부 가족 단위, 애인, 친구, 누구와 가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선선한 저녁 시간에 고깃집, 횟집 또는 숙소나 집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